호연지기 출전 맹자 한자풀이 호 클호 연 그러할련 지 할지 기 기운기 해석 우주에 가득 찬 넓고 큰 기운 의미 도덕적이고 공명정대하여 굽히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지극히 크고 넓은 도덕적인 용기 고사 맹자 공손추상편에 공손추가 물었다. 호연지기란 무엇입니까? 맹자가 대답했다. 말하기 어렵다. 그 기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데 올곧게 기르고 상하게 하지 않는다면 천지 사이를 채울 것이다. 그 기는 의와 도에 합치되는 것으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위축되고 만다. 이는 의가 쌓여 생겨나는 것이지 의가 어쩌다 달라붙어 생기는 것이 아니다. 행동하면서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이 기운은 위축된다고 하고 또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을 물으니 맹자가 답했다. 반드시 호연지기를 기르는 일을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마음에서 잊어서도 안 되지만 억지로 자라게 도와서도 안 된다. 다음에 송나라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된다. 송나라 사람 중에 곡식에 싹이 자라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싹을 뽑아 올려준 자가 있었다. 그가 피로한 기색으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오늘은 참 힘들었다. 내가 싹이 자라도록 도와주었다고 했다. 아들이 달려가 보니 싹은 이미 시들어 버렸다. 세상에 싹이 자라도록 뽑아주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. 그러한 조장은 무익할 뿐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고 했다. 결국 호연지기란 떳떳함에서 오는 용기라고 볼 수 있다.